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고려시대인데요. 자, 2주 합격, 합격을 앞당기는 한국사 능력검정 기본 4, 5, 6급 대상입니다. 자, 오늘은 10강 고려시대 기출문 주제 16에서 18번까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을 해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상당히 많은 내용이죠. 일단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그런 긴 역사를 우리가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전달을 제가 해드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모든 상황을 묻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심화과정도 그렇지만 더더구나 기본과정은 묻는 것만 묻는 경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들만 잘 기억을 하시면 우리는 실제 시험에서 훨씬 더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전달해 드리는 거, 강조하는 거, 이걸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고려의 경제와 사회 기출 주제 16번입니다. 자, 먼저 고려시대 경제에서 토지제도를 묻는 게 시험에서 가장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제도를 보는 건데요. 일단 순서와 특징을 보셔야 돼요. 자, 순서는 처음에 역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분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누가 있냐? 태조죠. 태조. 태조가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로가 있는 자들에게 자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국가 유공자들한테 토지를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신들에게 준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인품과 공로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말이에요. 인품이라는 말이 그 사람의 성격이 좋냐 나쁘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인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그 집안 또는 그 가문이 국가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그 기여한 정도를 말하는 거고요. 공로도 비슷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품과 공로를 그냥 공로라고 통칭을 하셔서 이해를 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누가 했다? 태조가 했다. 태조 왕건이 한 것이다. 됐죠? 역분전. 일단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런 공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토지 제도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없어요. 왜냐? 물론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대우는 여전히 잘 해줘야 되겠지만 이제 광종, 사대왕 광종이 과거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시험을 봐서 능력의 바탕을 두고 관료를 등용하는데 여전히 공로만 기준으로 줄 수는 없겠죠. 다른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식과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전식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만약에 이게 논이나 밭입니다. 논이나 밭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관리가 됐어요. 물론 전식과는 관리에게만 주는 건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일정한 업무를 맡은 자들에게, 직역을 맡은 자들에게 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관리에게 주는 것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제가 관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국가가 이 관리한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줍니다. 수조권. 우리가 뭐 노급, 시급할 때부터 수조권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우리가 많이 다뤘던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세금을, 조세를 거두는 거죠. 세금을 이제 수취를 하는 겁니다. 즉 수조권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생산량의 뭐 10분의 1 정도를 거둔다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세금을 수취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산이 있어요. 산이 있습니다. 자, 산에서는 뭐를 그러면 취득할 수 있느냐? 땔감입니다. 자, 땔감을 여기서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논이나 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밭은 이 사람의 소유는 절대 아니에요. 이 소유자는 따로 있어요. 농민이 있습니다. 농민, 자영농민의 땅인데 이 농민은 어차피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될걸요. 그죠?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냥 나라에 내지 말고 이 관리에게 내어 세금을 납부해라. 이 사람한테 이 농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국가가 지급한 것이죠. 그렇죠? 땅을 준 건 절대 아닙니다. 보통 토지를 지급했다라고 표현하지만 땅의 소유권을 준 게 절대 아니에요. 수조권만 준 겁니다. 이 사람은 나라에 세금을 내든 관리에게 내든 상관이 없죠. 이해되시죠? 이것을 전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산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산을 시지라고 얘기를 하죠.
시지. 그런데 이 관리가 자 등급이 관직이 높은 관리도 있고 또 관직이 낮은 관리도 있겠죠. 그래서 관리들한테 지급할 때 18등급이 있어요. 18등급. 이것을 이제 18과라고 얘기합니다. 자, 18등급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자, 전, 시, 과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전, 시, 과.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일단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관리에게 관직 복무의 대가로 전지와 시지를 차등 지급한 제도다. 그럼 전지는 뭐다? 수조권이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 자, 그럼 시지는 뭐라 그랬어요? 땔감을 취득할 수 있는 산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차등 지급했다. 몇 등급으로? 18과로. 그래서 전시과. 이렇게 맞춰보면 됩니다. 자, 소유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세를 받을 수 있는 수조권만 지급을 한 겁니다. 맞죠? 세습은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습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직역을 세습한다거나 이러면 세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세습을 안 한다. 됐죠? 자, 그런데 이 전식과 제도는 무신정변 이후에 귀족들이 토지를 독점하고 세습하자 관리들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면서 붕괴되었다.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 이 전식과 제도를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일반 농민들이 자신의 소유인 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영 농민들이 나라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라에서 농민들한테 세금을 거두는 그 권리를 자 관리들에게 나눠준 거죠. 그런데 무신정변 이후에 특히 원간석계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귀족들이 땅을 다 빼앗아요. 백성들의 땅을 다 빼앗아 가지고 자신의 농장으로 편입을 합니다. 백성들은 땅이 없죠. 그리고 귀족들의 농장은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이 다 면제되는 면세전으로 둔갑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세금을 거둘 땅이 없으니 당연히 새로운 관리에게 수조권을 나눠줄 수가 없죠. 그러면 전시권은 운영이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무신집권기 이래로 전시과 제도는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전시과를 운영하려면 일반 자영농민이 가지고 있는 자, 민전이라고 하는데 그 민전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민전으로부터 거두는 세금을 거두는 권리 즉 수조권을 관리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민전이 없어지고 귀족들의 농장이 많아지면서 면세전이 많아지면 국가는 전식과 제도를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기본 가정이든 심화 가정이든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전식과는 큰 틀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역분전이 전식과로 바뀌었다. 왜? 시험 봐서 관리를 뽑으니까 광종 때부터 관리들에게 주는 기준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전법.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역분전을 배웠어요. 역분전은 자 기준이 뭐였다? 공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로를 기준으로 주는 지급하는 역분전이 그대로 유지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걸 전식과로 바꿨죠. 전식과라고 하는 것은 전지와 시지를 주되 18등급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식과가 사실은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가 있는데 처음으로 시작한 전식과를 시정 전식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정 전식과는 경종, 광종의 아들 경종이 시작을 했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바꿔요. 한번 개정을 합니다. 그러면 개정전식과라고 하는데 요거는 7번째 왕이었던 목종이 시행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고칩니다. 그럼 고칠 경자를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 경정전식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정전식과. 그럼 경정전식과는 이제 11번째 왕이죠. 문종이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이 조금씩 바뀌어요. 일단 시정전식과는 관직과 공로, 즉 인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걸 관품 또는 인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품. 인품이란 말을 공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요. 개정전식과는 관품, 즉 관직만 기준으로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시정과 개정전식과 같은 경우는
전 현직 관리에게 모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수조권을 반납하는 시점이 그 사람이 사망을 하면 반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토지가 부족하니까 경정정책과는 관직을 기준으로 주되 이거는 현직 관리에게만 주게 되는 겁니다. 현직 관리에게만. 자, 요 정도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전시가가 왜 붕괴된다 그랬어요? 농장이 많아지기 때문에. 농장이 많아지고 백성들의 사유지, 민전이 적어지면 전시가 제도는 유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요런 상황은요. 요런 상황은 전시가 제도를 붕괴시키는 것이죠. 전시가 제도는 붕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이 이 전시가 제도는 이제 안 되겠다. 새롭게 토지 제도를 시행한 것이 바로 과점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양왕 때 시행을 하죠. 그럼 과점법은 뭐가 다릅니까? 자, 일단 신진사대부들이 수조권을 받을 땅이 없었으니까 이걸 받아야 경제적 기반이 마련이 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농장으로 편입돼서 세금을 안 내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세금을 내는 땅을 많이 갖게 되면 수조권도 받게 되지만 나라에서는 또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 국가 재정은 좋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도전, 조준 등의 신진사대부들의 주도로 시행이 됐으며, 대신 나라에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에서만 수조권을 지급을 합니다. 경기도 내에서만 수조권을 지급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과점법으로 바뀌려면 기존의 수조권을 지급했던 건 다 몰수하고요. 불법적인 농장 같은 것들은 원주인에게 찾아주는 노력이 있는 겁니다. 그걸 한 다음에 다시 신진사대부들에게 수조권을 나눠주니까 그 수조권을 나눠줄 때 경기도 내에서만 주거든요. 그럼 경기도 말고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타 지역은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 국가 재정이 또 확보가 되는 것이고, 또 백성들은 10분의 1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민생이 안정되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경기 지역에 한정하여 수조권이 설정된 과전을 지급하는데, 자, 이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전지만 지급합니다. 과전법에서는요, 전지만 지급합니다. 시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걸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을 합니다.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을 하고요. 나중에 좀 이게 문제가 되면 물론 현직 관리 위주로 바뀌게 되지만 그것은 조선시대 가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고, 과점법의 특징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역분전, 전시과.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건데 알고 계시면 좋아요. 전시과, 과점법. 과점법보다 전지만 지급한다. 경기도 내에서 수조권만 주는 것이죠. 그리고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하면 수조권을 반납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아주 완벽합니다. 심화 과정까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료가 있는데요. 고려의 토지 제도는 문무, 백관으로부터 부변과 한인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등급에 따라 모두 다 토지를 주고, 이 토지가 수조권, 그렇죠? 소유권이 아니에요. 또 등급에 따라 땔나무를 베어낼 땅, 시지를 주는 것이죠. 전시가라고 한다. 이해되십니까? 전지와 시지를 준다. 자, 그 다음에 농업과 수공업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농업 기술의 발달,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고려 후기에 목화 재배가 시작이 되죠. 문익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나라에서 목화 씨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이제 공민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려 후기에 들어오는 것이고 목화 재배. 자, 아마 그 전에도 우리가 목화, 즉 면화를 재배한 기록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때 계량종으로 들어와서 보편화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 재배가 이때부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완전히 자리를 잡으려면 조선 전기까지는 가야 되겠지만, 자, 보통 목화 재배의 시작 이러면 문익점이 원해서 목화씨를 가지고 온 거, 뭐 부통에다 숨겨왔다 막 이런 기록도 있는데 그런 건 사실은 정사에는 없어요. 오히려 조선시대 태종실록 같은 데 보면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지고 오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길에서 목화씨를 10여 개를 따서 주머니에 넣어서 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수입하고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너무나 극적으로 막 부통에 뚜껑을 열어서 막 숨기고 이런 이야기는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가지고 왔어요. 목화재배가 시작되고 완전히 확산되려면 조선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농업서적이 나오죠. 우리가 그냥 경험의 근거에서 농사를 졌는데 이제는 뭔가 매뉴얼이 나온다. 그러면 좋겠죠. 그게 원에서 들어옵니다. 농상지묘라는 책이 들어와요. 농상지묘.
물론 우리 풍토에는 정확히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없는 것보다 좋은 거죠. 없는 것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조선 전기에 가면 세종께서 이게 우리 풍토에 좀 안 맞는 면도 있고 하니 우리 풍토에 맞는 또 농부들의 직접 또 경험을 토대로 써라. 그래서 조선 세종 때 농사 직설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농상 집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에서 좀 추가로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거름을 주는 방법을 시비법이라고 합니다. 시비법이 드디어 시행이 돼요. 그래서 원래 농사를 짓고 나면 뭐 땅을 좀 쉬어줘야 돼요. 휴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땅에 힘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휴경지가 상당히 많이 줄게 되죠. 왜냐하면 바로 거름을 주게 되니까 지력이 회복이 되죠. 그렇죠? 휴경지가 감소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2년에 걸쳐서 세 가지의 작물을 재배하는 2년 3작의 윤작법. 요게 이제 고려 후기부터 또 시행이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요, 좀 더 발전을 하려면 조선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고려 후기부터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밭농사의 경우는요, 봄 작물을 심고 좀 여름을 쉬었다가 가을 작물을 심고 그다음에 겨울하고 봄을 쉬었다가 여름 작물로 가잖아요. 그럼 중간중간 강경이 뜨니까 지력이 회복될 수도 있고 특히 두류성 작물 있죠. 뭐 콩이나 팥 같은 두류성 작물은 얘네들이 자라면서 비료 성분인 인성분을 배출을 합니다. 다음에 심는 작물에 도움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2년 동안에 세 가지 작물을 돌려짓기를 할 수 있는 거 이걸 2년 3작의 윤작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려 후기부터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항상 고려 이전에 즉 통일신라까지는 시비법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공업의 경우에는요. 고려 전기에는 관청에서 수공업자들을 동원해서 또는 노비를 동원해서 수공업 제품을 만들다가 또 수공업을 전담해서 만드는 곳이 있었죠. 향, 부곡, 소 중에 소가 있습니다. 종이를 만들면 지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광물을 채굴한다 그러면 뭐 금소, 은소, 동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또 도자기를 만든다. 그럼 자기소 이렇게 있습니다. 소에서 만들고 또는 관청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후기에는요. 그냥 간의 수공업과 특히 사원이 있죠. 절. 사원 수공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깊이 묻진 않아요. 이 부분은 깊이 묻지는 않는데 자주 묻습니다. 항상 고려시대 수공업의 큰 비중은 전기에는 관청이나 소에서 담당을 하다가 후기로 가면 민간의 간의 수공업이나 그다음에 사원 수공업, 스님들이 수공업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러죠. 자, 이렇게 패턴이 바뀌어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더 이상 깊이 안 나와요. 자, 상업의 발달로 한번 가보시면 시전이 있습니다. 개경과 서경에 있는데요. 시전은 국가가 장사할 수 있도록 점포를 임대를 하는 거죠.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민간 상인들이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하철역 같은 데 가보면 그 지하에 상가들이 있잖아요. 상가의 소유주는 누구예요? 그럼 뭐 도시철도공사라든가 지하철공사 같은 데가 주인이고 그것을 민간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시전은 국가가 점포들을 마련해놓고 임대를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장사할 수 있다. 개경과 서경에서는. 이해되시죠? 자, 그게 시전이고요. 거기에 이제 경시서라고 해서 감독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자, 경시서는 시전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도시에서는 이렇게 발달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화폐를 또 많이 만들어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건원중복. 이게 성종 때 주조한 거고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입니다. 뭐 잘 쓰이진 않고요. 처음에 철전으로 새로 만들어서 발행을 하게 되는 건데 잘 쓰이진 않습니다. 고려시대 화폐가 잘 안 쓰이는 이유는 일단 농민들은 자급자족적인 경제구조가 좀 비중이 크고요. 그 다음에 화폐라는 걸 여러분 처음에 생겨났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물물교환하고 또는 뭐 쌀이나 곡식을 이제 매개로 해서 바꾸다가 갑자기 무슨 동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철전 같은 걸 만들어갖고 야 이제 이게 화폐라는 건데 이게 쌀 뭐 다섯 말의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처음에 제시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그걸 믿겠어요? 안 믿죠. 당연히 이건 뭐야 이걸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잘 안 써요. 그 다음에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화폐를 발행하고 화폐의 가치가 매겨지고 그것에 의해서 현물들의 가치가 매겨지는 거에 대해서 싫은 거예요. 귀족들은 자신들이 경제구조를 주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등등의 이유로 잘 안 쓰이게 되는 건데 어쨌든 유통은 잘 안 되지만 화폐를 발행해서 유통시키려고 노력을 고려정부는 계속 기울인다.
자, 건원 중문은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숙종 때 주전도감이라고 하는 기구가 만들어지는데 주전도감은 화폐를 주조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자, 이걸 누가 건의했냐면 숙종의 동생 중에 의천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이 스님이 불교에서 물론 시험에 문화사에서 많이 나오지만 이분이 송나라에서 유학을 하면서 송나라에서 화폐를 사용하는 걸 보고 형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의천의 건의로 주전도감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각종 동전들 삼한통보, 해동통보 등의 동전들도 만들고 숙종 때 발행된 화폐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활구, 즉 은병이죠. 굉장히 고액 화폐입니다.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서 은덩어리로 만든 건데 고액 화폐죠. 자, 이런 것들이 숙종 때 만들어진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 무역은 어떠냐? 일단 이거를 꼭 알아두세요. 예성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대동강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자, 개성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예성강 하구에 보면 벽란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벽란도가 국제무역항이에요. 여기에 많은 외국 상인들이 오는데 특히 아라비아 상인들도 많이 와요. 그래서 아라비아, 이슬람 쪽 상인들이 여기 와서 뭐 고려라는 발음을 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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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E 이렇게 쓰다 보니까 코리아 이렇게 된 거죠. 코리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벽란도 하면 항상 고려. 이게 우리 기본 과정의 시험이 깊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해진이다. 그럼 통해신라. 벽란도다. 그럼 뭐 고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만상이다. 송상이다. 그러면 뭐 조선 후기. 이 정도로만 물어봐요. 절대 깊게 안 들어갑니다. 항상 벽란도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 고려구나. 고려의 국제무역항이구나. 이렇게만 알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자 송나라하고 무역인데요. 자 여기는 뭐 그냥 한번 읽고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종이, 인삼 등을 우리가 수출을 합니다. 비단, 약재 등을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요. 고대 사회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항상 우리 한반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건들은 되게 지배층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게 딱 뭐냐? 벌써 느껴지죠? 도자기, 비단, 약재. 책 있죠. 서적. 이런 것들이요. 이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려가 송나라에 수출하는 것 중에 상당히 유명한 게 종이와 인삼이에요. 특히 종이는 송나라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야 이건 가죽처럼 질긴데 등피지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야 이건 거울처럼 반들반들하고 질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거울경자를 써서 경면지라고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종이는 중국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개발한 거라고 후한시대에. 맞죠? 그런데 종이 제작 기술이 정말 고려가 뛰어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지금도 우리나라가 뭐 잘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만들어요. 뭔가. 잘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잘 모르지만 이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야 고려의 종이는 최고야. 가죽처럼 질겨. 거울처럼 반들반들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거란 여진과의 무역인데 저는 차라리 송나라하고 무역보다는 이쪽 부분에 비중을 좀 두고 싶습니다. 거란과 여진, 유목민족들이 필요한 게 뭘까요? 곡식이 필요하죠. 이 사람들은 유목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항상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고려 경내로 자꾸 침입을 하고 고려 국경지대에 또 포함돼서 살고 있는 것이죠. 식량이 필요하고 농기구가 필요합니다. 또 이쪽의 지배층들도 뭔가 쓰려면 문방구류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거란 여진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얘네들은 말이 많죠. 말, 또 얘네가 수렵을 많이 하니까 모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얘네들 광물이 많아요. 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수입을 하는 것이죠. 농기구나 식량 등을 수출하고 모피나 말 등을 수입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해를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라비아 상인들은 우리한테 뭘 가지고 올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전달하려면 일단 좀 향신료 있죠. 향신료, 향료라고 합니다. 향료, 그다음에 바다에서 나는 산호, 산호, 그다음에 수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고려에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수은과 향료 등을 가지고 온다. 자, 이해되시죠? 외운다기보다는 약간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겠구나. 아, 이 나라가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거란과 여진, 아라비아하고 무역을 송나라보다는 조금 더 비중을 둬서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기출사료입니다. 은병을 발행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활구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딱 보니까 화폐를 지금 발행해서 사용을 하게 하려는 숙종의 명령이 나옵니다.
제추와 문무양반 및 군인에게 하사여 화폐 사용의 시초로 삼도록 해라. 이런 말이 나오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유통에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참고로 동전, 이런 화폐, 이런 것들이 유통이 그래도 보편화되려면 조선 후기, 숙종 때 상평통보를 발행해야지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고려 사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신분제도로 가보면 고려시대는 크게 법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건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는데 고려시대 법적인 신분제도는 양인과 천인입니다. 이건 조선이나 고려나 마찬가지예요. 자, 법적으로는 이런데 실제로 이 양인층 내에서 귀족과 중류층과 양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천인을 우리가 천민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럼 귀족은 여러분 뭐 5품 이상의 그런 귀족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문벌귀족이었다가 무신이었다가 뭐 권문세족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럼 중류층은 종류가 좀 많은데요. 중류층은 뭐 서리도 있고 향리도 있고 기술관들도 있고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양민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농민들이 있는데 이 고려시대 농민은 백정이라고 불러요. 이 백정이라는 말이 조선시대로 가면 굉장히 하층민을 말하는 건데 고려의 백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일정한 역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반 농민을 백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상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공업자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향, 부곡, 소의 그런 주민들도 여기 들어가고요. 또 뭐 좀 어렵지만 신량역천이라 그래서 뭐 등등등의 또 좀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인은 원래 자 노비가 이 천민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노비 외에 기타 등등등의 사람들이 또 들어갑니다. 이 천민으로 칭하려면 원래는 법적인 신분제도하고는 관계가 없이 천한 일을 담당할수록 천민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창기라든지 또는 뭐 광대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는 뭐 화척이나 또는 양수척이라 그래서 뭐 도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등등등 들어가는 것이죠.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법적으로는 양인과 천인이지만 실제로는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귀족은 당연히 왕족과 공신, 그다음에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로 구성이 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음서와 공음전의 혜택이 있다. 특히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된 토지인데 얘는 세습이 됩니다. 얘는 세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귀족들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문벌귀족, 처음에 뭐 후족이었겠죠.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근데 마지막에 권문세족과 대항하는 신진사대부층이 나오긴 하는데 신진사대부는 이제 고려시대의 기본적인 원래 귀족의 특성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죠. 그런 것들이 싫어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니까 신진사대부가 지배층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그전에 문벌귀족이나 권문세족과 같은 형식의 형태의 귀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자 그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지배층은 변천을 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귀족들의 기반은 가장 중요한 게 음서와 공음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이거를 그대로 두고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류층이 나옵니다. 직역을 세습합니다. 세습하고 그 다음에 그 대가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는데 뭐 예를 들자면 외역전 같은 게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여러분 조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중간계층은 자 제가 여기 종류가 여러 층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한번 볼게요. 예를 들자면 뭐가 있냐면 자 설이라고 해서 중앙관청에서 하급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리라고 해서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반이라 그래서 2군, 6위 같은 중앙군에 근무하는 직업군인들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기술관도 있습니다. 기술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역관이나 의관이나 등등등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역을, 그 직업을 세습한다는 얘기죠. 세습하면 세습하는 대가로 토지를 주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향리의 경우에는 외역전을 받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직업군인들의 경우에는 군인전을 받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설이나 기술관들은 그들의 등급에 관직의 등급에 따라서 또 전식과의 종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역전을 지급받는다라고 해서 이 외역전이 모든 중간계층이 모두 외역전만 받는 건 아니고요. 이런 외역전과 군인전처럼 어떤
그 중류층들은 직업을 즉 직역을 세습하면 그 세습한 대가로 국가에서 전시과의 한 종류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자세히 묻지 않으니까 그냥 아 직역을 세습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받는구나. 그럼 받는 토지 중에 향리들이 받으면 외역전, 군인들이 받으면 군인전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냥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중간 계층까지 봤고요.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향리에 대해서 조금 더 나오죠. 향리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 호족 세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등장을 했고요. 무신 집권 이후로 조금씩 진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무신들이 기존의 문벌 귀족들을 몰아내기 때문에 향리들을 등용을 하는 것이죠. 자,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호장이나 부호장, 자,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좀 상층 향리가 되겠고요. 그보다 못한 하층 향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향리들도 레벨이 좀 다른 거예요. 호장이나 부호장 정도의 급에 있는 상층 향리와 그보다 못한 하층 향리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기인 제도와 사신관 제도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 기인 제도가 뭡니까? 향리의 자식들을 서울에 올라와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일을 맡기는 거죠. 태조가 했잖아요. 견제하려고. 사신관은 뭡니까? 지방의 유력한 사람을 사신관으로 임명해서 그 자기 출신지의 향리들의 임명권, 즉 부호장 이하의 임명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인 제도는 자기 자식이 서울에 올라가서 인질로 사는 것이고 사신관은 그 지역 출신의 중앙 고관이 사신관으로서 그 지역의 향리들을 통제하는 거니까 향리들이 이런 기인과 사신관 제도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향리들이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보면 과거 응시 자격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일반 양민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층인데 이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법적으로는 백정 농민도 과거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향리도 있고요. 백정 농민도 과거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특수집단민들이 있습니다. 향, 부곡, 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죠. 일반 양민들보다 세금을 많이 내고 차별을 받는 겁니다. 그죠? 통합과정에서 뭐 저항했거나 그러면 차별을 하기 위해서. 향이나 부곡은 주로 국유지나 공유지를 경작하는 일을 하고 소는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곳이죠. 자, 그 다음에 양민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천민이 있는데 천민은 대다수가 노비입니다. 대다수가 노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다수가 노비고 노비는 재산이기 때문에 매매상속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노비 말고 다른 계층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직업에 척자나 간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이쪽에 취급이 이렇게 돼요. 이런 신량 역천들이 신분은 양인이지만 천역을 담당한다 그래서 천민 취급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 기본 과정에서 그렇게 잘 묻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비 외에 기타 등등 천역을 담당하는 자들이 천민으로 취급이 되는 거구나. 원래 신분 제도는 이거지만 실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고려 사회 모습 중에서요. 제위보호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이게 광종 때 설치한 건데 빈민구제기금입니다. 빈민구제기금 꼭 알아두시고요. 의창은 원래 흑창, 태조가 만든 흑창이 성종 때 의창으로 바뀐 거죠. 곡식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춘대춘합제도라 그래서 고구려의 진대법처럼 그것을 태조의 흑창, 성종의 의창으로 가는 거죠. 조선시대는 환곡이라 그래요. 환곡. 그리고 조선은 지방 양반들이 정부가 하는 환곡 말고 사창이라는 걸 또 운영하기도 합니다. 자, 상평창은 물가 조절이죠. 물건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렸다? 사들여요. 그래서 공급을 줄이는 거고 물건이 모자란다? 그럼 보관하고 있던 걸 풀어요.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죠. 개경, 서경, 12목에 있는데 성종 때 설치한 물가 조절 기구다. 꼭 알아두십시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여성의 지위가 높다라는 게 또 고려시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여성은 지위가 남성과 별 차이가 없어서 자, 일단 재산 상속은 균등하게 자녀 균분 상속이고요. 딸이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이걸 윤행봉사라고 얘기하는데 남자만 만약에 제사를 모실 수 있다 그러면 아들이 없으면 친족 중에 양자를 드려야 되잖아요. 양자를 드리지 않습니다. 딸이 제사를 모시면 됩니다. 여성이 이혼과 제가가 가능했다. 이게 조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혼을 하면 차별을 하거든요. 재혼한 여성의 자식은 과거 응시 자격이 박탈이 돼요. 문과 응시 자격이. 또 괜찮습니다. 세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제가가 자유롭고 여성이 법적으로 호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위와 외손자에게까지 음서의 혜택이 주어지고요.
공을 세운 자는 장인과 장모까지 포상을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여성이 관직 생활을 하는 것만 제한이 되지 나머지는 가정 내에서 지위가 비슷하다는 것. 이런 분위기는 사실은 조선 중기까지 계속돼요. 단지 조선은 성리학의 영향 때문에 재혼을 막았고 그다음에 서열을 차별하는 건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조선 중기까지 비슷합니다만 17세기 이후 조선 후기가 되면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는 가부장제 사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리학적 명분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려시대는 이렇게 지위가 높았다. 비슷했다. 남성과. 자,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흑창 얘기 나오죠? 흑창이 의창으로 바뀐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시면 고려시대 관직 복무에 대한 대가로 전지와 시지를 차등 지급한 제도는 전시과라고 하죠. 우리 기본과정은 절대 깊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전시과라고 답만 찾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정답 3번입니다. 그러면 관료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있었습니까? 통일신라의 신무랑 때. 신무랑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던 것이죠. 대동법은 조선 후기의 광해군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배워야 되는데 공납을 낼 때 가호별로 내지 말고 토지를 기준으로 쌀이나 동전, 포목으로 대체해라 이렇게 바꾼 거죠. 호포제라고 하는 것은 조선 후기 이제 흥선대원군이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조선시대 가서 배워야 되는데요. 조선 중기부터는 군대를 가는 대신에 옷감을 납부합니다. 군포라는 걸 납부하는데 그게 두 필이었거든요. 영조가 그걸 줄여줘요. 한 필로. 그래서 균역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양반도 군포를 내라. 그래서 모든 가호에 군포를 부과한 것을 흥선대원군의 호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조선시대 가서 배울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가국가의 경제 상황입니다. 자, 화면 속의 청동 거울은 어느 시대에 제작된 것인데 여기에 새겨진 배를 통해 당시 국제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대요. 송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 상인들은 예성강 하구에 벽난도라고 지명이 딱 나왔잖아요. 이거 몰라도 되는데 벽난도가 고려의 무역항이라는 걸 알면 고려시대 경제 상황을 찾으면 되겠죠. 그렇다면 고구마, 감자 등이 재배되었다. 여러분, 자, 조선 후기에 17세기 이후로부터 고추, 담배, 호박이 전례가 되고요. 18세기부터 고구마가 전례가 되고요. 19세기부터 감자가 전례가 됩니다. 이거 먹으려면 1700년대 이후로 넘어가야 돼요. 이때 못 먹어요. 아셨죠? 모내기법의 전국적 확산도 역시 조선 후기입니다. 고려 말에 모내기법이 시작이 돼요. 모내기법이 고려 말에 남부지방 일부에서 시작이 됐지만 조선 전기까지도 남부지방 일부에서만 합니다. 근데 이게 전국화되려면 조선 후기예요. 꼭 알아두세요. 자, 만상, 내상. 만상은 의주에 있는 무역상인이고 내상은 부산 근처 동래에 있는 상인인데 역시 조선 후기에 활약하는 사람들인데 만상, 내상 말고 송상도 있어요. 송상은 의주에서, 죄송합니다. 의주가 아니라 개성에서. 의주는 만상이에요. 내상은 동래 지방이고요. 송상은 개성이고 유상이라고 있어요. 대동강 주변에 버드나무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버드나무 유자를 따서 유상이라고 했는데 평양에서 장사하는 무역에 종사하는 상인들입니다. 활구라고 불린 은병이 화폐로 사용되었다. 숙종 때, 고려 숙종 때. 맞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발표에 해당하는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뒷면에 한자로 동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자, 보세요. 은으로 만들어졌으면 활구라고도 불렸다. 근데 이거는 은병이고 이거는 건원중보죠. 건원중보가 중국에도 있기 때문에 고려시대 건원중보는 중국 것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동국이란 말을 써놓은 거고요. 자, 활구입니다. 활구. 자, 그럼 이 화폐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화폐를 주고 고려시대 경제 상황을 묻는 거잖아요. 찾아봅시다. 벽난도 국제무역항. 맨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답 1번이고. 담배 인삼 제가 조선 후기라고 말씀드렸죠. 자, 공인은 대동법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대동법은 토산물을 거두지 않고 쌀이나 동전 등등으로 대신 거두는 겁니다. 기준도 가호가 아니라 토지 기준으로. 그럼 국가가 필요한 물건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죠? 수입이. 왜냐하면 약초는 약초, 화문석이면 화문석, 뭐 이런 등등의 현물로 받다가 쌀로 받으니까 약초나 화문석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종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을 고용해서 정부가 얘네들한테 그것을 공급하도록 하는 거죠. 대동법 실시 이후로 나온 상인이고 공인들의 활동 때문에 조선 후기의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동시전은 신라의 지증왕입니다. 그죠? 동시를 감독하는 기구가 동시전이죠. 그렇죠?
지증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항상 예성강하고 병난도가 나옵니다. 자, 4번인데요. 고려 사회 모습에서 자 곱게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고려 사회 모습에 대해서 자 옳지 않은 거 1번, 2번, 3번, 4번 뭐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의창 있었죠? 성종 때부터 팔관에, 야 이건 신라부터 있었지만 고려시대 팔관에와 연등해가 있어요. 팔관에와 연등해가 있는데 이걸 태조가 훈효십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래서 최승로가 이걸 좀 줄입시다 했더니 성종이 좀 팔관에는 아예 폐지하고요. 연등해는 중단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8대 현종 때 다시 부활하긴 하죠. 자, 골품제는 신라잖아요. 신라. 그러니까 얘가 답이고요. 여성의 호주가 될 수 있었다? 맞죠. 그렇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기출제 17번입니다. 고려의 사상과 과학기술의 발달. 제가 외우라는 것만 여러분 딱딱 집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일단 유학의 발달 과정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초기에는 좀 자주적 성격이 있었다가 자, 대표학자가 최승로 바로 시무28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내용까지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고려 중기로 가면 약간 보수화가 됩니다. 문벌귀족 사회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중에 우리가 최충이라는 사람을 알아둘게요. 자, 해동 공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해동의 공자라고 불렀을까요? 자, 이 사람이 퇴직한 이후에 고려 문종 때 자, 사립학교로 구제학당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호가 문헌이에요. 이 사람이 호가 문헌이라서 자기 이름을 호를 따서 문헌공도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는데 문헌공도를 다른 말로 부를 때 전공 강자가 9개가 있어서 구제학당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유행을 해요. 사립학교들이 개경 시내에 엄청나게 유행을 하면서 사학12도가 굉장히 융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립교육기관인 국자관보다 훨씬 더 사립학교가 유행을 하게 돼요. 자, 그다음 김부식은 여러분 묘청의 난을 진압한 다음에 삼국사기를 저술했다라는 거 요거를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전체로 쓴 겁니다.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했었기 때문에 단군신화가 있다 없다? 없다. 단군신화가 없다. 그러나 어쨌든 현존하는 최고의 역사서입니다. 고려 후기에 들어오면 이제 성리학이 원간석기 때 들어오죠. 누가? 충렬왕 때 안향이라는 사람이 처음 수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자 만권당에서 원의 성리학자들과 교류하죠. 만권당은 충선왕이 퇴임한 이후에 만든 기구예요. 그래서 이색에게 가르칩니다. 그럼 이색이 공민왕 때 성균관을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공민왕 때 이색이 누구를 길러냅니까? 정몽주와 정도전 등의 신진 사대부들을 길러내게 되는 것이고 이 신진 사대부 내에서 정몽주처럼 고려 왕조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개혁을 하자라는 파와 온건파죠. 정도전처럼 역성 혁명을 주장하는 급진파로 결국은 또 분화가 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성리학은 발전해 나간다. 안향이라는 사람을 꼭 알아두시고요. 이재현도 많이 나와요. 이재현.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 이색에 의해서 자 정몽주, 정도전 등의 신진사대부들이 나온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국자감이 국립학교입니다. 이 국자감은 유학도 가르치지만 기술학도 가르쳐요. 그래서 유학부가 있고 기술학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자감이 사립학교, 사학 12도 때문에 많이 눌리죠. 많이 눌립니다. 그래서 관학을 진흥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관악 즉 국자감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사학 12도가 너무 융성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 관악진흥책은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숙종이 서적포라는 기구를 만들었다든지 예종이 전공강자 칠제를 만들고 장학재단이 뭐 양현고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 과정에서는 그렇게 많이 묻는 편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체크만 한번 해둘게요. 서적포라는 출판기구, 다음에 자 전문강자 7제 만들고 양현고를 설치한 것. 이것이 바로 관학을 진흥시키기 위한, 국자감을 진흥시키기 위한 사학에 밀리니까 그래서 장려정책으로 했던 것이다. 이렇게만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역사서 중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삼국사기 제가 말씀을 드리죠.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왜냐? 현존 최고거든요. 그래서 본기, 열전 등으로 즉 기전체로 편찬한 것이고 단군신화가 있다 없다? 없다. 맞죠? 동명왕표는 1193년에 나옵니다. 무신직권기에 나오는 건데 자 주몽의 일대기를 시의 형태로, 서사시의 형태로 쓴 거죠. 그럼 당연히 고구려 계승의식이겠죠. 그렇죠? 신라 계승의식 아닙니다. 그리고 고조선부터 쓴 거 아니에요. 고구려 주몽에 관한 전기입니다. 전기를 영웅 서사시로 쓴 거죠. 이규보의 동명왕편 꼭 알아둡시다. 상공유사는요.
자, 삼국사기에 빠진 이야기들, 불교 관련 설화, 건국설화, 단군신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바로 단군신화가 여기에 처음으로 실리게 됩니다. 처음으로 삼국유사. 이건 충렬왕 때 나온 책이에요. 충렬왕 때 1년이라는 승려가 썼습니다. 제왕운기도 상당히 중요한 편입니다. 단군조선부터 충렬왕 때까지 역사를 역시 시로 정리했습니다. 운율이 있는 시로 썼다는 얘기죠. 원래 상하권이 있는데 상권은 중국사고요. 하권은 우리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승유 이것도 충렬왕 때예요. 삼국유사보다 좀 뒤에 나옵니다. 삼국유사가 먼저 나왔고 제왕운기가. 제왕운기 서문에 보면 요동에 또 하나의 천하가 있으니 중국과 뚜렷이 구분된다, 구별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상당히 우리 역사를 자주적으로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삼국유사에 관한 얘기가 나왔고요. 단군신화가 수록되었다. 처음으로. 제왕운기에도 단군신화는 있습니다만 처음으로 실린 게 삼국유사라는 얘기죠. 불교 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태조는 연등회와 팔간회를 성대히 개최하라고 훈효십조에서 당부를 했고요. 광종은 이제 과거 제도를 시행하니까 승려들을 뽑는 승과 제도도 시행을 하고 또 국사나 왕사 제도를 이제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죠. 성종은 연등회 팔간회를 일시적으로 중단을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연등회는 폐지한 것이고 아니 중단한 것이고 팔간회는 폐지한 건데 뭐 구분 안 합니다. 그냥 중단시켰다. 자, 최숙로가 원래 좀 줄이자 그랬거든요. 근데 성종은 중단을 해버리는 거죠. 중단하거나 폐지해버린 겁니다. 자, 이걸 부활시키는 사람은 이제 여덟 번째 왕이었던 현종입니다. 현종, 그 거란이 2차, 3차 침략했던 현종. 그 현종이 불교에 관련해서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초조대장경도 만들기 시작을 하잖아요. 현종이. 자, 의천, 대각국사 의천 꼭 봅시다. 고려 전기에 사실은 뭐 균열라든가 여러 승려들이 있는데 확률적으로 확실히 의천과 진울 쪽으로 많이 나오니까 자, 이분은 고려 중기예요. 문종의 넷째 아들이고 형님들이 다 왕이에요. 바로 위에 형이 숙종이거든요. 자, 먼저 국청사라는 절을 창건을 해서 자, 중심으로 해서 해동 천태종을 창시를 하는데 자, 이건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사람입니다. 의천은 원래 교종 승려이고요. 화엄종이라는 종파에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화엄종을 중심으로 라이벌이었던 법상종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바로 이제 교종이 통합이 됐으니 교종을 중심에 놓고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해동 천태종이라는 종파를 만든 것이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교관겸수. 자, 교는 이제 교종의 방법입니다. 관은 선종의 방법이죠. 교관겸수하고 그다음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내적인 공부 선종. 그다음에 외적인 공부 교종이죠. 자, 내외 겸전이라는 그런 교리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의천은 또 뭐도 있냐면 교장을 편찬하죠. 교장이라고 하는 것은 초조대장경에 대한 주석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 옛날에는 속장경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제 공식적인 용어는 속장경이 아니라 이제 교장이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교장을 편찬하기 위해서 자료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자료집이 신편 재종교장 총록이라고 하는 자료집이 있죠. 그걸 토대로 해서 교장을 편찬했다. 근데 이 교장이나 또 그 전에 있었던 초조대장경이 몽골의 침략 때 불에 탔던 거죠. 자, 됐습니까? 그 다음 주전도감 얘기 이제 우리가 경제사에서 많이 다뤘던 것이고요. 지금 교장 얘기 나옵니다. 교장을 편찬하기 위한 자료집이 신편재종교장총록이죠. 여기에는 이제 송나라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 거, 일본 거, 또 요나라, 거란 거 이런 돼서 나오는 그런 주석서들을 다 모아서 목록별로 정리를 한 겁니다. 자세하게는 모르셔도 돼요. 아, 의천이 이런 활동을 했구나. 자, 그 다음에 진울, 무신직권기, 최씨 무신직권기로 넘어갑니다. 그럼 진울이라는 승려가 당시 불교가 엄청나게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를 깨끗하게 하는 결사를 만들자. 그래서 수선사 결사라는 걸 만들죠. 원래 이름은 정해결사였었어요. 나중에 수선사 결사로 바뀌고 이 중심사찰은 대구 팔공산 쪽에 거주함으로부터 해서 이제 지리산찰에게 송강사까지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송강사가 마지막이 이제 수선사 결사의 중심이었고요. 자, 뭐합니까? 독경과 선수행, 참선수행, 노동 이런 걸 중시하고 깨끗해지자 이런 조직이에요. 자, 그리고 이분은 원래 선종승려입니다. 선종승려이기 때문에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죠. 그래서 먼저 도노점수라는 걸 강조하고
정해쌍소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교리는 뭐냐? 도노라는 것은요 불현듯 일시에 깨닫는 겁니다. 참선생을 하다가. 근데 나쁜 습관이 있는 상태에서도 깨닫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깨닫는 것은 교정의 방법이 아닌 선종의 참선생을 통해서 불현듯 깨닫고 도노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점진적 수행에 있어서 교정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정적인 공부, 즉 선종의 방법과 해, 교정의 방법을 쌍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의천은 교정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강겸손, 내외겸손. 근데 완전한 통합이 안 됐죠. 그러면 진우는 선종을 중심에 놓고 교정의 통합을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교리는 도노점수, 정해상도. 텍스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됐죠? 그리고 권수, 정해 결사문 등이 있었다. 근데 진울의 제자가 있습니다. 진울의 제자. 수원사 결사의 2대 교조인데요. 그 사람이 해심입니다. 이 사람 원래 유학자였어요. 근데 진울의 설법을 듣고 감동을 해서 불교로 전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교도 공부해보고 유학도 공부해봤더니 아 이게 다 큰 틀에서는 같다. 유불일치설. 그래서 이제 이때 유불일치설이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면 고려 말에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학이 들어올 때 불교계에서 반발이 좀 적어요. 그래서 성리학 수용에 좀 토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원사 결사를 두 번째로 이끄는 사람이고요. 요새라는 사람은요. 원래 수원사 결사에 참여를 했다가 이분이 끝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노 점수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분은 원래 천태종의 승려였어요. 천태종은요. 원래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수행법을 중시하는 건데 도노 점수라는 건 일부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다. 그래서 참회 수행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수원사 결사를 탈퇴하고요. 자기 이제 거점이 지금 전라도 강진의 백년사, 즉 만덕사였거든요. 그 백년사, 만덕사에서 결사를 따로 만드는 게 백년결사입니다. 그래서 요새라는 분은 자 강진 만덕사, 이걸 백년사라고도 해요. 백년결사를 만들었고 법화신앙, 법화신앙은 법화경에서 강조하는 방법인데 바로 참회 수행법입니다.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그런 수행법을 통해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요새. 자, 전부 다 해심 요새 전부 다 최씨 무신 직권기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에서 직지심체요절은 외우세요.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금속알자로 찍어낸 책입니다. 우왕 때 만들어졌고요.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청주 흥덕사. 대체 현존 최고입니다. 근데 프랑스에 아쉽게도 보관돼 있죠. 자,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향약구급방,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의서입니다. 의서, 고종 때 나온 거고요. 강화도에서 만들었어요. 자, 요거랑 이름 비슷한 게 세종이 이거보다 더 업그레이드판을 내죠. 조선 세종의 향약집성방이 있습니다. 집성방하고 구급방하고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무기 제조소는 이제 최무선이 화포를 만드는 화약 무기를 만드는 화통 도감의 설치. 그렇죠? 화통 도감. 이게 제가 뭐 기출 문제 풀 때 항상 얘기합니다. 외구도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항상 얘기하는 건데 화통 도감이 1377년에 최무선의 권위로 설치가 되었다. 화약 제조법을 중국에서 배워온 거죠. 자, 천문학은 사천대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서운관으로 바뀌긴 하는데 그리고 첨성대가 신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성에도 첨성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신라의 첨성대와 모양은 달라요. 자, 요건 좀 중요합니다. 선명령이라고 당나라 달력을 사용하다가 충선왕 때 원에서 들어온 수시력을 채택을 합니다. 그러다가 공민왕은 명에서 들어온 대통력이라는 걸 쓰기도 하죠. 선명력, 수시력 알아두고요. 역법서입니다. 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최무선의 활동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진포대첩이 1380년입니다. 여기서 화약 무기를 만들어서 외선들을 격침시키는 것이죠. 자, 문제입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오른 것은 성종 때 설립되었다. 유학과 기술 교육을 담당했다.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 그러면 국자감인데요. 그렇죠? 국자감. 정답 3번이고요. 경당은 고구려. 그렇죠? 고구려 지방에 있는 학교였고 향교는 고려나 조선에 모두 있는데 지방의 관립 교육 기관입니다. 나라에서 설치한 건 맞아요. 지방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자감은 발해죠. 발해 국립 교육 기관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승려 1연이 쓴 역사서고요. 왕력편, 기입편, 흥법편 등의 9편이고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실려 있다. 간단하죠. 그렇죠? 상공유사. 상공유사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바래고, 동곡, 통감, 동사 과목 등이 나왔는데 이건 이제 유두공이라는 사람이 쓴 거고요. 발에 관한 역사죠. 동사 강목은 안정복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고조선에서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정리를 한 거긴 한데 요 두 가지는 조선 후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동국통감은 뭐냐? 동국통감은 역시 고조선에서부터 고려까지 썼는데 이건 조선 성종 때입니다. 조선 전기죠. 서거정 등이 쓴 거예요.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고 나머지 오답들로 나온 책들도 조선시대 가면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책들입니다. 자, 퀴즈의 정답 찾아야 됩니다. 이 인물은 정예결사를 조직하였고 정예결사가 나중에 수선사결사로 바뀌는 겁니다. 성과 교를 함께 닦아야 한다. 성교, 일치, 정예쌍소, 보조국사라고 한다. 진울이네요. 그렇죠? 간단하죠? 진울. 요새는 이제 백년결사고요. 해초는 왕어천축국정, 통일신라. 원효도 역시 통일신라. 그렇죠? 일심사상 얘기하고 신문하장론 뭐 이런 거 얘기했다. 무예가. 이해되시죠? 아미타신앙. 정답 1번입니다. 자, 가해당하는 문화유산 한번 볼게요.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되었다. 그렇죠? 그럼 벌써 딱 직지심체우절 떠오르는데 프랑스에 있습니다. 국내 반환을 위해서 애쓴 그녀 박병선 박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프랑스 유학 가서 이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자, 어찌 됐거나 자, 그래서 요거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어진 뭐다? 직지심체요절. 그렇죠?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이분은 뭐 의계와도 관련돼서 의계 반환과도 관련돼서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2번 가시면 되고요.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라고 하는 지리서는 원래 동국 여지 승남이면 조선 성종인데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면 신증이 붙으면 조선 중종입니다. 왕호천축 국전은 이제 해초가 쓴 거고요. 신라.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죠. 무구정광 대 다란이경. 이것도 통일신라인데 이거는 불국사 3층 석탑 안에서 발견된 거죠. 8세기 전반기에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목판 인쇄물. 아셨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기출주제 18번 고려의 문화유산 부분인데요. 자, 또 보시면 일단 건축 양식이 공포를 기둥 위에 설치하는 주심포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설치하는 다포 양식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공포라는 건 이제 사진상으로 참 여러분들 보기가 힘드신데요. 다른 게 아니고 지붕이 있을 때 기둥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둥이 이제 이 지붕을 잘 받쳐서 안정감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구조물을 덧대서 설치하는 이 구조물이 있어요. 이걸 공포라고 하는데 그 공포라는 게 보통 이 기둥 위에 있어야 되죠. 근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견고하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죠. 그럼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을 때 주심포, 기둥과 기둥 위에는 물론 사이에도 있으면 다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건축물 딱 몇 가지만 지금 현재 존재하니까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주심포 양식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안동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주 부덕사 무량수전 같은 경우는 지붕이 좀 특이합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배흘림 기둥의 맞배 지붕인데 이것만 팔짝 지붕이라고 하는 조금 특이한 형태가 있어요. 기둥은 모두 배흘린 기둥입니다. 팔짝 지붕은 얘밖에 없고요. 자, 예산 수덕사 대웅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맞배 지붕. 그러니까 다시 주진포 양식의 건물들은 다 배흘린 기둥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지붕이 맞배 지붕인데 자, 부덕사 무량수전만 팔짝 지붕이라는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다포 양식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만 보면 돼요. 주진포는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되고. 됐죠? 그래서 부덕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부에 불상이 하나 있는 거, 부덕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 있는 거, 열의 좌상 또는 아미타 열의 좌상이 이러는데 자, 요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셨죠? 됐죠? 여기 하나 빠져있는 게 지붕이 팔짝 지붕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지금 다포 양식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잠깐 돌아가서 자, 다시 보시면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덕사 무량수전, 그다음 예산 수덕사 대웅전, 이게 주심포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덕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만 여기다 추가를 하고 갈게요. 다포 양식 중에서 보면은 황해도 사리원에 있는 건데 성불사 응진전이라고 있어요. 성불사 응진전 황해도 사리원에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포 양식 탑
자, 부처님의 사리를 봉헌하는 탑 중에 여러 탑이 있겠지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미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입니다. 송나라 영향을 받았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다각다층탑의 전형을 보여주고요. 자, 여기 이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의 보살상도 앞에 있습니다. 사진에 안 보이지만. 그 다음에 이거는요, 원의 영향입니다. 원나라 영향을 받아서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인데, 이게 조선의 원각사지 10층 석탑, 탑골공원에 있는 그 탑에 영향을 주는 거고, 이거 옛날에 경복궁 안에, 내부, 그 외부에 잔디밭에 있었을 때 사진이고요. 지금은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 내부로 옮겨져 가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탑들은 대개 화강암으로 만드는데, 원의 영향을 받아서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특히 조선 세조 때 만들어지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주었다. 중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충무광 때 세워진 거라고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꼭 읽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아주 이거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돌아온 거죠. 돌아왔다가 결국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옮겨져 있고, 처음엔 경복궁에 있다가 이렇게 옮겨져 온 사연까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불상은요, 하나마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인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미지까지. 원래 광주 충국립 철불이라 그랬어요. 철로 만들었습니다. 대형 철불이고요.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논산 관척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은진 미륵이라고도 불리는데 가장 지방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논산에 있다는 거. 그다음 영주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 신라의 불상 양식을 가장 잘 계승한 그런 형태입니다. 자, 부석사 무량수전 안에 있습니다. 자, 안동 이천동 마의 열의 입상, 역시 암벽에다 세운 거죠. 안동에 있고요. 자, 파주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 거대한 암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심화 과정에서 나왔던 건데, 여기에 조선 성종 때 글귀를 새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고려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고려시대로 보고요, 조선 성종 때 글귀를 새겨놓은 게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안동 이천동 마의 열의 입상이랑 비슷한 제작 방식을 가지고 있죠. 자, 하남 교산동 마의 역사 열의 좌상, 약사 열의 좌상, 이건 많이 나오는 형태는 아닙니다. 이제 간혹가다 나와요. 간혹가다. 그래서 질병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약사부를 절벽에 새긴 것이다. 그렇죠? 이 마에라는 말이 들어가면 절벽에 새겼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다음 대장경. 자, 불경을 총정리한 게 대장경인데, 초조대장경은 원래 현종 때부터 거란의 침입을 격퇴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려요. 몽골의 2차 침략 때 불에 탔고요. 팔만대장경은, 자, 이건 몽골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서 최우가 강화도에서 만들게 되죠. 그래서 현재 경남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고요.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이 팔만대장경은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요거는 불에 타지 않고 지금 남아있다라는 거. 청자, 원래 순수한 청자를 만들고요. 이 색깔, 청자의 색깔 자체가 중국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중에 상강 기법을 가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11세기부터 독자적인 청자를 만들다가 12세기 이후로는 거기에 이제 청자를 만들기 전에 토기를 만들잖아요. 음각을 해서 문양을 넣어요. 백토를 발라버립니다. 긁어내면 백토가 스며들죠. 그 다음에 청자 유약을 발라서 또 한 번 구워내는 거죠. 두 번 굽는 건데, 그럼 청자의 흰색으로 그림이 아로 새겨지는 기법을 상강기법이라고 합니다. 나전칠기 기술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순수한 청자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런 게 이제 상감청자의 기법인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뭐 또 역시 청자, 상감, 모란문, 표주박 모양의 주전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자, 국보 제1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목적원축이며, 자, 영주에 있죠. 그 다음에 베를린 기둥이고 주신포 양식이다. 제가 주신포 양식의 건물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안동 봉정사 극락전 가장 오래된 거,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자, 얘는 뭐 베를림에다 주신포 양식인데 팔짝 지붕이고 안에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이 있다 그랬죠. 무량수전 안에. 자, 그 다음 하나가 예산에 있는 수덕사 대웅전. 수덕사 대웅전. 그거 말고 다포 양식이면 성불사 응진전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부석사 무량수전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름도 다 써주기 때문에 답은 우리가 쉽게 2번으로 찾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전등사 대웅전. 전등사라는 절 자체가 창건된 연대는 정확치는 않지만 전등사 대웅전을 다시 중건을 한 거, 다시 지은 건 조선 광해군 때입니다. 그 뒤로 몇 번 또 보수공사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조선 후기 건축으로 보셔야 되고요. 금산사 미륵전이나 법주사 팔상전 같은 경우도 조선 후기,
17세기의 건축 양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건데 이게 보면 겉으로는 닫힌 건물로 보이지만 안에는 뻥 뚫려 있는 통층 구조의 건물이고요. 항상 금산사 미륵전, 법주사 팔상전 또는 화엄사 각황전이라고 있어요. 곽황전, 이 화엄사 곽황전하고 법주사 팔상전하고 그 다음에 금산사 미륵전하고 요거랑 요거랑 이 세 가지가 17세기 이후에 조선시대 사원 건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법주사 팔상전 자체는 그 자체가 하나의 목탑 양식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죠. 굉장히 나중에 조선시대 많이 나올 테니까 전등사 대웅전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네, 조선 후기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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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주진포 양식의 건물들, 답포 양식의 건물들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면 기본이든 심하든 여러분들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뭡니까? 고려 후기에 만들어졌고요. 자, 대한제국 시기에 일본인들에게 약탈되었다가 돌아왔어요. 그렇죠? 베델, 헐버트 등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됐죠? 정답 4번이고요. 이건 신라시대 거고 통일신라시대 거고 이건 백제시대죠. 그렇죠?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또 항상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공해 나전칠기 나왔고 월정사 팔각구축 나왔고 불상 고려시대 불상을 찾으면 되겠네요. 맞죠? 고려시대 불상.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안동 이천동 마해열의 입상이 답이 되겠죠. 그러면 서산 용현리 마해열의 삼조상은 백제, 석굴암 본종 불상은 통일신라, 이불병자상은 뭐 발해과 아닙니까? 그렇죠?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자, 요거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법으로 제작된 문화유산. 자, 보세요. 도자기 표면에 음각을 하죠. 그다음 백토를 매우 칠하죠. 긁어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유약을 바르고. 이런 거. 상감 기법입니다. 그럼 상감 청자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청자, 상감, 모란문, 표주박 모양의 주전자. 답이 4번이 되겠고요. 백자는 여러분, 백자. 그렇죠? 백자, 철학, 끝무늬, 병. 백자는 조선시대 주로 만들어져요. 조선 중기, 뭐 후기에도 있긴 하지만 조선 중기에 좀 많이 만들어지고 청자, 순수한 청자는 상감 청자 전이죠. 기마인 무령 토기는 신라 거예요. 신라 거. 됐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 우리가 경제사회 문화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시간이 길었는데 좀 힘드셨죠? 자,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도 포인트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에 혹시 고려시대 도자기 중에 상감청자 다음에 묻는다면 고려말 조선초에 걸치는 분청사기라는 게 있다. 여기까지만 하나만 더 추가를 하고 수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